미시시피가. 아니 우리나라? 우리나라. 아 제가 해파라서. 너무 나쁜데. 우리나라 다시 갈게요. 금강. 낙동강. 한강. 금강. 영산강. 금강 내가 내는. 아 뭐야? 저는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박세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리교육과 부학생회장 16학번 이선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리교육과 16학번 홍보부장 김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리교육과 17학번 홍보차장 박진우입니다. 일단 저희 지리교육과만의 이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은 밥사죠. 밥사. 밥사가 저희가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듣는 환경지리 교육론이라는 수업인데 이게 이름은 어려운데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되게 고등학교 수업보다 더 쉬운 것 같고 이제 뭐 교수님의 뭐 일생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과의 제일 자랑거리라고 하면 제일 큰 행사이자 제일 꽂힌 3학년 때 가는 해외 답사라고 생각합니다. 저 베트남 갔다 왔어요. 저희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. 예, 얘는 러시아 갔어요. 네, 우선 일단 4분대 특성상 지리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지리 또 교과이긴 하지만 지리가 들어있어서 뭐 국토에 관련된 거에 대한 뭐 연기업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취직할 수 있습니다. 예, 저희 우리나라에서 울릉도로 추천합니다. 울릉도에서 오징어 회도 먹고 호박 엿도 먹고 운 좋은 날에는 독도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연인끼리 놀러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. 왜죠? 제가 빨리 끊겨요. 네, 그렇습니다. 개척. 지겨워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